제가 꿈이긴 했지만 진짜 예쁘거든요. 지니코 작 개업 축하. 여기 사장님 매너 너무 좋으시다. 블루진입니다. 아,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포차를 차렸어요. 야, 동해시에 포차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포장만 제 잔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서울에서 자주 먹었었는데 생각이 나서 먹으려고 했는데 실내가 아닌 물론 다른 뭐 포장마차에서 팔긴 하겠지만 실외 포장마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직접 차리게 되었습니다. 네, 진입포차. 근데 여기는 이제 삼척이 동해시 없는데 삼척이 차렸어. 아 추워서 난로도 틀었고 커피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뜻한 커피가 지금 땡기네. 오후 3시 정도 됐습니다. 날씨가 오늘 약간 추운데다가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다리가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밤 되면은 뭐 하나 더 입어야 될 것 같고. 이 주황색 포차 시트가 타포린 시트인데 이걸 이렇게 뺑 누를까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뭔가 바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옆을 열어놨거든요. 뻥 뚫려있어. 굉장히 바다가 멋지게 보입니다. 근데 바람도 굉장히 너무 시원해. 메뉴판이 뭔가 흐리멍텅하네요. 좀 빛나게 해줘야 돼. 아 좋다 잘 보인다. 오케이 춥네요. 겁나 추워요. 이제 뭐 좀 먹어보려고요. 지금 메뉴가 제가 네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비도 오는데 잔치국수. 아, 내가 이거 잔치국수 먹으려고 이 포차 차릴 거거든요. 들어봐? 네 들어봐.
완성입니다. 아, 맛있겠다.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입에 넣는 순간 그 후추 향이랑 약간 멸치 요 육수 향이랑 아, 끝내주네. 전 약간 후추를 좀 많이 넣은 자취국수를 서울에서 먹었었거든요. 이제 뭔가 좀 비가들 있죠. 아, 사이드로 여기다 해야 되구나. 이제 여기 사장님께서 요 새우 한 마리 서비스로 주셨어요. 요거를 함께 먹어야 되고. 감칠맛 존맛해. 와. 이 포차 잘하네. 원래는 유부도 넣어야 하는데 유부가 떨어졌어요. 귀찮아서 안 사는데. 맛있습니다. 술을 한 번. 술을 한 번. 국수 거의 다 먹었어. 야, 이렇게 술을 깜빡하고 안주를 다 먹어버린 줄이야. 짠. 시원 그 자체. 어, 한두 잔 한번 먹어볼까?
요새 이마트에서 청아 플러스 스파클링 화이트 와인이라는 걸 팔더라고요. 도수가 좀 낮아요. 도수가 7%. 원래 청아는 1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술은 이렇게 두 개 준비했고, 제일 고급 먹고가. 어제 일반 청아, 이거는 익히 뭐 많이 먹어본 술인데, 청아 드라이도 있었는데 요새는 좀 안 나오더라고요. 짠. 그냥 뭐, 부드러움 그 자체. 그러면서 약간, 뭐랄까요. 별명 자차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나면서 새우 제가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맛있죠. 고기 살짝 질기네요. 바로 연이어서 먹어봐야겠죠. 별빛 청아 짠. 청아랑 화이트 와인을 섞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딱 뭐 그렇게 섞었다고 하니까 진짜겠지만 정말 딱 그런 느낌이네요. 일반적인 스파클링 와인에 비해서 뭐 조금 청아 향이 좀 더 나나? 약간 그런 느낌. 가볍게 먹기딱 좋은 술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술 도전 언제나 옳은 거죠. 땡군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니포차 개업 축하. 개업 축하. 와, 개업을 축하합니다. 지니포차 대박 사건. 언제 이런 거 준비했대? 바로 했죠. 와, 꽃 대신 쇼미로. 고마워 쇼미야. 꽃이 안녕. 아이고 귀여워. 내려가. 내가 너무 심심했던 거죠. 첩보. 아이고 조심해야 돼. 아빠도 봐야 되고. 옷을 어떻게 깔맞춤을 했어? 오늘은 깔맞춤. 춥잖아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저 잔치국수는 다 먹으면 아 맞아요. 네 메뉴 네 개. 저 왕새우 버터구이 와 그렇죠. 야기 반죽이 실수. 반죽은 딱 적당하죠? 오오오 그렇죠? 네 딱이에요. 넓게 애들 잘 안 퍼지네. 일단 요 정도로 진짜 그러면 내려가니까 이렇게 된가? 응 푸시는 거지 그렇게? 응 그리고 이제 대피에 있는 거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대피에 있는다고?
프라이팬은 이제 손잡이 갖고 하니까 이게 쉬운데 이게 안 되네. 너무 행복하다. 비 오는 날 막걸리에 포차도 너무 좋아요. 그것도 포차에서. 그쵸. 진짜 여기는 왜 포차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삼척에도 없냐? 없어요. 잘했네 내가 그러면. 동해시에 이제 포차가 그렇게 없다는 소식을 듣고 삼척에다가 내가 차렸잖아요. 이상하잖아.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파가 날라올까봐. 파가 내 얼굴에 날라올까봐 그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됐어요. 함께 해야 돼, 함께. 오케이, 고고고. 오케이. 뭐 드실래요? 저 아무거나 먹으려고 하는데 맛있을게요. 짜잔짠. 감사합니다. 따라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다, 얘가. 귀엽지 않아요? 응, 너무 귀엽고 조그만하고 이게. 아, 이게 바다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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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네. 야, 근데 끝맛이 약간 신기한 맛이 곁들여져 있는데? 뭐가 이렇게 쉬었나? 신나. 그죠? 약간 좀 과일, 포도 쉬었을 때 나는. 어, 맞아요. 포도 쉰 때. 아, 냉장고에 있던 건데? 아니, 쉰 건 아닌 것 같고. 아, 원래 그 맛이 있는 건데 처음에 좀 안 느껴졌나 보다.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포도 씻는 피자처럼. 그럼 먹어봐요. 잘 먹겠습니다. 네. 뭐가 맛있을까? 파가 많은 걸 먹어야 되나? 맛있어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먹을만하고. 바로 해서 바로 먹었는데 영상 찍으면서 하니까 이게 한 번씩 다 식었네. 배달시키면 이것보다 더 시켜요. 다음 타자는 이 설비, 엔설리 막걸리. 너무 좋고 소화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시원하지 않다는 거. 괜찮아요. 아니 이게 눌렀다가 이거를 여기를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뜯어요. 그러면 안 올라와요. 흔들 때도 제조업체에서 나오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흔들 때도 맨날, 누르고 흔들어? 아니, 누르고 흔들었다가 뜯을 때도 눌렀다가 아, 뜯을 때 탁 보면 항상 애초에 나오질 못하게 하는 거구나. 네. 눌렀다가 탁 떼면 쏙 들어가요. 대박 사건. 짠. 짠. 고소하네. 약간 연하긴 한다 진짜 얘가. 밑에 이렇게 뭐라는지 가라앉는 부분이 많이 없는 느낌. 맞아 뭔가 그 위에 뭔가 것만 있는 밑에 다 가라앉고 안 흔들고 마시는 느낌. 맞아요. 그쵸? 안 흔들고 따랐네 얘를. 그리고 아이씨 안 흔들었어. 그리고 이제 젓가락 갖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네요. 분명 다 흔들었는데. 야, 그래서 이제 시큼함이 있긴 있지만 막걸리 좀 적어서 막걸리 못 드시네. 순해요. 여기가 아니면 사이다 조금만 섞으면 진짜 아예 술맛 안 날 것 같아요. 고소한 거 맞네. 계속 남아있어. 콩가루? 코로 흥 하면 여기서 향이 나요. 왜? 오! 어째 얼마나 넓다. 위에만 이렇게 씌우는 거구나. 동그라미 만들려면 이거 잘 눕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거기서 거기 아무리 해도. 한 번에 태우고 볶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모양 만드는 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 태우면서 계속 지지면 들어가, 지지는 데가. 안 들어가냐, 왜? 근데 이 선은 뭐예요, 줄? 이거는 이제 처음에 고정 안 되면 고정할 때 좀 묶어두라고. 오케이. 아빠가 뭐 하냐?
안 돼, 드라마. 그냥 후라이가 되기 위해. 그러니까. 이거 절로 어때가요? 왜 이렇게 지쳐? 버터 왕새우인가? 뭐지? 왕새우 버터구이. 이거 사장님 맞으세요? 사장님 맞죠? 매일 알바하고 있어. 원래 사장님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새우만 먹기 좀 심심하니까 마늘 곁들이는 거예요. 새우를 아까 내가 꺼냈는데 새우를 쓰레기통에 잠깐 놨어요. 이게 봉지에 묶어둔 겁니다. 이거 묶어놨고 새우에서 약간 봉투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새우 살짝 이렇게 아주 살짝 얹어둔 거야 이게. 괜찮아. 새우 버렸어. 이 쓰레기가 오늘 생긴 쓰레기가 이게 크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웃겼다. 와 깜짝 놀랐다. 결국 손을 써야만 하는 거야. 이 테이블 너무 망가진다. 껍질을 먼저 벗겨서 다 익히고 껍질을 꺼면 껍질이 좀 안 까질 때가 있어. 먹기 편하게 역시. 그죠, 저 먹기 편하게. 손님을 위해. 그럼요. 여기 사장님 매너 너무 좋으시다. 이모님 대신에 제가 일일 알바를 하고 있지만 이모님한테 잘 배웠어. 생새우 드시는 분들 보면 살아있는 거 막 껍질 까잖아요. 네네네. 너무 진짜 그 정도 인간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도의적으로? 괜찮아요? 독도새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까서 먹겠다고 했는데 생으로 살아있을 때 했는데 아 마음이 좀. 그죠. 애가 막 소리 나잖아요, 새우가. 막 소리 나잖아요. 내가. 저는 못했어요. 결국에는 남자친구 해줬죠. 아. 송아, 왜 그렇게 열심히 봐? 네. 오. 배운 거거든요. 여자 만날 때는 음식을 다 조사나야 돼. 조사. 크게 막 이렇게 막 삼겹살도 크게 꾸며 여자들이 항상 저 좀 작게 잘라주면 안 돼. 항상 이러거든요. 다 푸셔놔야 돼. 아, 나 여자 아닌가 봐요. 아, 오케이.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나 술. 이거 다 식기 전에 감사합니다. 별빛 청아. 별빛 청아. 청아 플러스 화이트 와인. 와인 맛 진짜 나요. 우와. 거짓이 아니었어. 아 맛있네. 역시 새우는 새우구나.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맛있죠? 완전 술안주. 아 진짜 술안주. 이 맛집이에요. 여포차 되게 맛집이에요. 다 맛있어. 어떻게 어때요? 빨리 와요. 다 와요. 다음번 지니포차도 어디서? 지니포차는 예약제. 오늘은 이제 정말 포차스러운 안주를 했는데 그때는 조금 더 고급진 요리를 할 것 같아요. 오, 고급진 포차. 사람이에요. 더 만져. 이게 놓으면 손으로 이렇게. 아. 만지라고. 띠라. 한 번 따라갈래. 네. 아야. 쇼미팅분도 가셨고 해서 맥주랑 과자 좀 먹고 자료가. 아, 아, 플라도 맛있네요. 아유, 좋다. 이게, 이 꽃차, 제가 꾸미긴 했지만, 진짜 예쁘거든요. 야, 이거 정말, 이벤트를 해서, 어느 한 분에게, 이게 바로 꽃차 캠핑이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거를 내일 철수해야 하는 게, 진짜,
안타까울 뿐이에요. 오우, 뜨끈뜨끈하다. 오우, 오우. 잘 쉬고 있었어? 밥도 한 번 더 먹고, 쉬어도 한 번 더 하자. 그렇지? 살벌하게 춥네요. 무지통이 더 살짝 들었어요. 너무 습하기도 해서 무지통이 더 몇 달 만에 틀은 거지? 아, 습하니까 무지통이 털을 틀게 되네요. 세수했고 양치도 했고 자야지 이제. 아, 내일은 들깨님이 놀러 온다고 했어요. 아, 너무 웃긴다 이거. 아까 라이브를 잠깐 했는데 포차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아까워서 1박 하기 너무 아깝다, 이 포차를 꾹 부시는 게 너무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들깨님이 놀러 오신다는 거야. 인천, 그 먼 인천에서. 저는 사실 먹을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 컵라면 하나 있는데 내일 오후 좀 늦게 오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좀 버텨보고요. 들깨님이 이제 뭔가 사오시는 걸로 이렇게 연명해야 돼. 전기장치가 작동을 안 하네요. 제 거는 못 틀어도 오키 거는 틀어야 하는데 일단 오키는 가능하고요. 배터리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무시통 히터는 돌고 있어서 차량 휴대폰 충전 등등 하는 이 앞쪽에 있는 파워탭 같은 게 사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전기장판은 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하나가 있어요. 항상 여부지거든요. 전기장판은 이렇게 작동을 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해가 강하게 뜰 테니까 가림막을 해야겠죠. 이거 안 하면 강제 기상하는 거야. 아, 해가 안 뜨는구나. 흐려가지고. 아, 비는 이제 안 온다고 해요. 예보상으로 비는 안 오고. 무시통에 또 잠깐 틀어다니 뽀송뽀송해졌어요. 다시 무시통 일단 껐고. 아, 좋네. 좋아. 봅니다. 아. 야, 이게 물에 수제비 집이 같이 있거든요. 유명하다면서 왔는데 제가 찾았어요. 오, 맛있겠다. 지니님에게 랜턴을 받았어요. 예쁘잖아요.